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4일자 오늘 여러분들과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나서 전 저점인 5,000원대도 깨고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재료가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아가방 컴퍼니 주가가 빠지는 데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 주가가 올해 상승할 당시에 들어왔던 거래대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들어왔던 대금들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전 저점이었던 5,000원 구간을 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가장 의미 있는 구간, 이 4,500원에서 4,700원,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4,700원에서 4,5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주가가 지지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평당가를 낮춰갈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올해 초에 고점 찍고 주가 빠질 당시에도 거래대금이 말라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저점 확인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줄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도 드렸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드렸던 게 아니라 이 핵심 스윙 종목,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핵심 스윙 종목으로 실제로 2월 6일 제가 213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렸죠. 매수가 5,3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6,500원까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서 이 고점 라인이 있는 전 고점 부근인 6,500원 부근까지 저희가 가져가면서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 저점 깨고 내려오는 시점인 만큼 앞으로 이 4,700원에서 4,5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 매수 평당가 높으신 분들 충분히 매수 평당가 낮추고 지지를 받는 모습 확인한다면 반등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거래 대금이 실렸을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들어왔던 거래 대금, 이 하루를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이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한가 찍고 그 다음날 음봉을 만들었지만 이 상한가 위에서 음봉이 끝났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 역시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매수하면서 들어온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현재 이 하루,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매도를 하면서 거래 대금이 터진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쉽게 말해서 이 차트, 이 거래 대금에서 이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수를 하면서 들어온 거래 대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래 대금이 크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현재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악재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상 여야가 합동해서 저출산 대책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이 저점 라인을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혼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이 방송 키고 8시 반부터 어제 장 종료 이후 오늘까지 어떤 새로운 재료가 나왔고 지금부터는 지지라인 부근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아가방 컴퍼니 보유하고 계시는 실제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셔가지고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매일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실제 주주님들과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아가방 컴퍼니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통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시고요. 제가 이렇게 지지 나왔을 때 악재와 함께 투매와 함께 지지 라인이 깨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인 건지 실시간으로 이 대응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또한 매수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지지받는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도 전부 알려드릴 거고요. 앞으로 발생할 호재들에 대해서 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호재인지 아니면 목표가를 이 6,500원 부근까지 전 고점까지 가져간 이후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주저없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이 아가방 컴퍼니가 반등을 해주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장전 8시 53분에 263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렸습니다. YC캠과 EO테크닉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YC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내일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EO테크닉스 역시 마찬가지 오늘 장중에 지금은 18%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는 23%까지 충분히 여러분이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올라갔던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수급 확실히 들어오고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9시부터 유튜브 방송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본업 때문에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로사이 바이오처럼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올해 세력들 매진 물량 추정치가 최대 물량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이 13,000%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실제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현재 주가 저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홀딩하셔가지고 4월 말, 5월까지 기사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4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놓치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3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이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재료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 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